한국에 진출했던 외래종들의 근황. 첫 번째, 황소개구리. 생태계 교란종 대표로 불리는 황소개구리는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문제가 컸었지만 가물치를 포함한 천적들에게 황소개구리가 맛있다고 소문이 난 뒤로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뉴트리아. 개체당 2에서 3만 원 현상금이 걸릴 정도로 생태계 교란종이었지만 멸종 위기종인 살기 뉴트리아를 먹으면서 살기 개체수가 급증하고 반대로 뉴트리아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. 세 번째, 중국 꽃매미. 꽃매미가 전성기를 맞이한 2010년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고 대부분이 동사하면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